분들께서 과연 이번 투어의 승자는 누가 될지. 오빠 왜 긴장해요? 죄송한데 편하게 계세요. 편하게 계세요. 편하게 계세요. 네, 진짜 편하게 계세요. 누워 있어도 돼요. 누워 있어. 이미 글러먹었는데. 그러면 첫 번째 음식 항목부터 좋았어. 발표하겠습니다. 마라가 오리지널 마라 같아. 오리지널. 허거의 본고장 숭칭에서. 야 이거 끝판왕이 이건 진짜. 이게 뭐야? 매운데. 해진투어의 음식 점수는 17.5점입니다. 가면은 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. 두부하고 만두가 유명한. 후추랑 고기 들어간 빵. 여기 시그니처 메뉴. 맞다. 맛있다. 와 말도 안 돼. 준호투어의 음식 점수는 19점입니다. 단단면 몇 대예요? 지금 8대면이에요. 8대면. 그럼 단단면 먹어야 돼. 가까운 허거가 있어. 여름에도 허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국물 없는 허거예요. 찬찬샹이라는 허거의 또 다른 종류예요. 규현 투어의 음식 점수는 18점입니다. 현재 준호 투어가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아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? 현재 준호 투어가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아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? 야 됐다 축하해. 나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. 지금 현재는 1등, 2등, 3등이네요. 그렇죠. 자, 두 번째는 특별평가 항목이죠. 화끈 점수. 화끈. 아마 설계자별로 음식으로 화끈한 분도 계셨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람도 있어요. 소원까지 짜처럼. 과일은 차단제 좀 발라요. 자연스러워서 불쌍한 분이다. 특별평가 항목 화끈. 그럼 망고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? 망고만 한 점씩 더 먹으면 안 되냐? 망고 플렉스. 와, 너무 화끈하게 다 쓰는 거 아니에요? 태진 언니 완전 화끈하다. 화끈해, 완전 화끈해. 와, 장난 아니야. 진짜. 혜진 씨 성격은 원래 그냥 화끈하잖아요. 여보세요? 야, 화끈. 너 화끈 점수. 옥수수 먹어도 돼, 옥수수? 무서운데? 화끈하게 드세요, 화끈하게. 화끈하게. 와, 준 오빠 말만하면 다 사주네. 점수 잘 부탁드립니다. 용돈. 화끈합니다, 그냥 딱 끝. 그래, 화끈하게. 오, 잘했어요. 화끈하네. 택시 찬스타 준비했습니다. 와, 네. 화끈하네, 진짜. 화끈하죠, 화끈하죠. 화끈하다. 이건 화끈하죠. 그래서 화끈 점수는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우승 후보예요, 지금. 가능성이 있어요. 빨리 가야 돼요. 가능성이 있어요. 다음 한 번.